새로 개발된 농업 기술을 시장과 연결한 좋은 사례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리포트 시간입니다. 옷 탄다고 해서 옷닥을 꺼리는 분들도 많은데요.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오정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보글보글 먹음직스럽게 펄펄 끓고 있는 오딱 백숙. 아, 좋다. 그 감기일 때 특히 조금 이렇게 춥고 그럴 때 오딱 한 그릇 먹으면은 아주 뭐 몸도 뜨끈뜨끈한 것 같고. 주로 닭 백숙 요리에 사용하는 옻은 예로부터 위와 장에 좋다고 해서 한약재로 많이 쓰였습니다. 혈액 순환을 아주 잘 시키는 작용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우리 몸의 염증과 또 암 종양 같은 것을 잘 제거하는 그런 효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옻닥은 알레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네, 이게 대략 15년가량 자란 옻나무인데요. 우리가 보통 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옻나무 진액 속에 섞여 있는 독성 성분 때문입니다. 우루시올, 옻나무 껍질과 목질 사이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입니다. 그런데 이 독성만을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옻닥을 마음 편하게 먹을 길이 열렸습니다. 우루시올을 제거하는 그 기술을 이전했고요. 바로 이 기계가 그 우루시올을 추출해내는 기계입니다. 몸에 좋은 약성은 그대로 있고 독성만 빼내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식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옻을 쉽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특히 독성을 빼내면서 약성이 강한 옻의 판매 가치는 단순 농산물일 때보다 15배 이상 높아지기도 했습니다. YTN 오정권입니다.